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 저번 강의에 이런 표현 한번 배워봤어요. 나는 뭐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 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t say. 오늘은요 비슷한 표현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나는 무언가를 믿을 수 없다 라고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땐요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난 무엇을 믿을 수 없어 라고 할 땐요 이렇게 얘기해요.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어 뭐라고요? 좋습니다. 어떤 일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할 땐요 우리 I can't believe 라는 표현으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너가 그렇게 말했다니 난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너가 어떻게 하죠? You 뭐라고요? 자, 말하다는 say, 말했다는 뭐가 될까요? Said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라고 할 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said that. You said that. 그럼 쭉 가볼게요. 너가 그렇게 말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 I can't believe you said that. I can't believe you said that. 너가 그런 말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는데 뭐라고 할까요? 시작. 그렇죠. 그 다음엔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너가 해냈다니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해내다 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Make it. 그것을 만들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Make it을 통으로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뭔가를 해내다, 이루다. Make it. Make it. 자, 해냈습니다. Made it. Made it. 너가 해냈어. You made it. You made it. 너가 해냈다니 난 믿을 수 없다. I can't believe you made it. I can't believe you made it. I can't believe you made it.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녀가 너를 해고했다니 난 믿을 수가 없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하죠? She. 해고하다, 해고시키다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Fire. Fire. 불이랑 똑같은 말이죠. Fire. 근데 해고했어요 과거입니다. Fired. 누구를요? 너를요 뭐라고 하죠? You. 좋습니다. 쭉 붙여볼게요. 그녀가 너를 해고했다. She fired you. 나는 그녀가 너를 해고했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쭉 가볼까요? I can't believe she fired you. I can't believe she fired you. 그녀가 너를 해고했다니 믿을 수가 없는 걸 뭐라고 할까요? I can't believe she fired you.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너가 나를 알지 못한다니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걸. 여러분 알다 뭐라고 하죠? No,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 가볼까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그럼 너가 나를 알지 못하다니 말도 안 돼. 가볼까요? 그렇죠. I can't believe you don't know me. 너가 나를 알지 못한다니 믿을 수가 없는 걸. 그렇죠. 너가 그렇게 말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 I can't believe you said that. 너가 해냈다니 난 믿을 수 없다. I can't believe you made it. 난 그녀가 너를 해고했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 I can't believe she fired you. 그럼 너가 나를 알지 못하다니 말도 안 돼. I can't believe you don't know me. I can't believe you said that. I can't believe you made it. I can't believe she fired you. I can't believe you don't know me. 내가 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I made it.' 그것을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it. 내가 결혼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you're getting married.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you said that. 좋습니다. I can't believe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